굵은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저온처리. 굵은 식물이 봄에 싹을 틔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가정에서는 굵은을 냉장고, 냉장실에 넣어 보관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굵은의 단단한 껍질은 벗겨 심어야 뿌리 내림이 좋다고도 하고요. 이 두 가지에 저는 의문을 품고 작년 가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튤립 굵은을 분리하여 보관했습니다. 굵은의 반은 흙에서 캐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나머지 반은 굵은을 캐내 저온 처리를 위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10월 튤립 굵은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식재했습니다. 뿌리 내림과 싹 틔움에 도움이 된다는 굵은 껍질 벗기기, 그리고 껍질이 있는 그대로 심기. 이렇게 해서 흙에 보관하고 껍질을 깐 굵은, 흙에 보관하고 껍질을 안 깐 굵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껍질을 깐 굵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껍질을 안 깐 굵은, 총 4개의 화분이 되었습니다. 11월 굵은을 심은 지 한 달 만에 냉장 보관했던 굵은들이 싹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1년 1월 냉장 보관했던 굵은들이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꽃은 피지 못했고 꽃봉오리째 그대로 줄기와 잎이 대부분 시들어 버렸습니다. 2월 추위를 피해 베란다에서 겨울을 난 튤립 화분을 테라스로 옮겼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를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그리고 3월, 흙에 보관하고 껍질을 안 깐 굵은을 심은 화분에 가장 많은 잎이 남아있습니다. 꽃봉오리도 맺었고 다음 달이면 꽃을 피워낼 듯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흙에 보관하고 껍질을 깐 굵은은 2월 테라스에 화분을 내놓은 후 눈과 비를 맞고 과습이 된 듯 줄기와 잎이 무르며 쓰러졌습니다. 한두 줄기 남아있던 냉장고 보관 껍질 깐 굵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1. 냉장 보관했던 굵은은 냉장고의 온도보다 실온의 온도가 높아 한 달 만에 싹을 틔웠음. 2. 냉장 보관했던 굵은의 싹은 1월에 꽃을 맺었지만 낮은 온도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듬. 3. 껍질을 깐 굵은의 줄기가 눈과 비에 물러 쓰러지는 것으로 보아 굵은의 껍질은 과습으로부터 굵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듯. 4. 흙에 보관한 굵은이 건강하게 싹을 틔우고 꽃을 맺는 것으로 보아 굳이 냉장고에서 저온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음. 만약 냉장 보관을 했다면 1월 즈음 굵은 식재를 하여 싹이 나고 꽃을 맺는 속도를 맞춰주어 4월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식재 시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입니다. 너무 길다고요? 짧게 정리하면 여름 동안 굵은은 화분에서 캐지 않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껍질은 까지 않아도 된다. 냉장 보관한 굵은은 1월 즈음에 식재한다.